사계곡 신화에 나오는 그 삼신이 쏜 화살 맞은 돌로고, 그 적그때 보면은 그걸 기록해 놓은 그 삼사서피가 있다는 게. 걔는 오늘 우리 선조들의 기록 문화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알아볼까 마스는. 제주시 화북동에 삼사석 표지가 있는 데 왔수다. 여기서 40m만 가면 삼사석 비가 있다냄새. 그러면 한번 가봅쥬. 여기 와 보니까 삼사석 비라는 표석이 있네 왔어. 1998년도에 삼성 재단에서 세웠다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이 하강거를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장도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용출록 돌에다가 새겨놔두니까 몇백 년이 가도 이게 볼 수가 있고, 제주도는 그 특히 그 머리와 새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집이나 밭이나 산땅 같은 데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다 둘러내 했는데, 여기도 이거 비석하고 요 삼사석을 보호하된 산땀같이 싹 둘러나신 게 맛있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6호인 삼사석비는 제주에 현존하는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조선 영조 11년에 김정 목사가 삼시인의 활솜씨에 경탄하여 세운 비로, 현재 이곳의 삼사석비는 1930년에 고한용 등이 다시 고쳐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순조 13년에 제주 사람인 양종창, 고익보, 부참빈이 석씨를 만들어 삼사석을 보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호인 삼사석은 삼신인의 삶의 터전을 정하기 위해 화살을 쏘았을 때그 화살이 꽂혔던 돌을 말한다. 아, 화살 맞은 돌은 여기 있으니 활쏜디는 어딘고? 한번 찾아가 봅쥬. 저기 보이는 오름이 병남국 삼공주하고 삼신인이 결혼을 마치고 살 영토를 정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았다고 하는 사시장올락 오름이오다. 삼신인이 병남국 삼공주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을 쏘아 땅을 정하니, 고 을라가 사는 곳은 제1도, 양 을라가 사는 곳은 제2도, 부 을라가 사는 곳은 제3도라 하였다. 이제 사시장올락 오름은 과신한 삼사석비에 얽어진 탐나의 기록들을 좀더 찾아가 봐야 됐구나. 만난 바닷가인데 연혼포라는 표석이 있다. 삼신인이 망아지와 송아지, 오곡의 씨를 가지고 왔 병남국 삼공주를 맞이하였던 곳으로 속칭 황로알이라고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념물 제17호인 혼인지는 흰 죽이라고 했는데, 삼신인과 병남국 삼공주가 혼인을 했던 못이라 하여 혼인지라 부르게 되었다. 삼사석비형, 살손장울이여, 혼인지까지 완 봤으니까 이제 그 삼신이 솟아났다 하는 삼성열로 한번 가봅쥬. 이리가 삼성열이구다. 수학용음은 꽉 들려야 되는 이유다. 관객들이 하이 오는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 마시. 삼성문은 분향하는 곳으로 조선조 숙종 24년 건립 후 중건하였으며, 안쪽에 보이는 삼성전은 지금부터 4,300여 년전 탐나를 창시한
삼을라의 위패가 봉안된 묘사이다. 이디가 삼성열인 뒤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유적지냄수다. 고기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새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녘 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혈이라 하니 이곳이 그곳이다. 이 삼성혈은 탐라의 발상지로 선사시대부터 탐라시조의 성탄지로 숭항되어 왔었고 조선조에 와서는 조정의 각별한 배려와 역대 목사들의 존승치적으로 더욱 신성시 되었다. 찐찐찐찐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 비석이 진짜 삼사석 비례 냄수다. 어떤 게 이름고 마신? 이 삼사석 비는 화북 그 살존비와지라고 하는 곳에 1735년 이조 영조 11년 그때에 목사 김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삼사석 비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1930년대에 이르러서 일제군에 의해서 삼사석 비가 훼손된 것을 후손 고한용 등이 안타까이 여겨서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내용의 비를 그 자리에 세우고 원래 있었던 비는 그 자리에 파묻게 됩니다. 파묻었던 것을 1998년도에 그 자리에 비석이 약간 돌출이 되고 그래서 발굴을 하고 보니까 1735년에 원래 있었던 비가 발굴이 된 거죠. 발굴이 된 것을 접합을 하고 지금 여기에 단절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접합을 하고 그래서 그 비를 이 전시관 앞에 옮겨놓고 지금 화북에 있는 삼성비는 1930년에 세워진 오조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삼사석비 기록을 살펴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념비가 훼손되고 땅에 파묻혔던 역사의 진실입니다. 기록물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아픔의 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삼신이 영토를 정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평화적으로 활을 쏘아 영토를 결정했다는 기록을 보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삼사석비를 통해 알아본 선조들의 기록 방식인 비석처럼 요즘의 기록 방식인 브이로그도 먼 훗날 후손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들여다보겠지.